안녕하세요. IT노공 김부장입니다. 어제 빵형님 영상을 보면서 매우 반갑더라고요. 그냥 반가웠습니다. 예,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 영상을 만드는 게 이게 또 습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만들지 않았는데,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 중간중간 이게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보아달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습관을 위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제 최근 근황 또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23년에 제가 작년이었나? 코로나에 걸렸었죠. 작년에 걸렸는지 올 초에 걸렸는지 기억도 잘안 나네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제가 목소리가 좀안 좋아졌습니다. 좀 다운됐어요, 목소리가. 그리고 자꾸 뭐가 끼고 목에.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영상 만드는데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분들한테 편안함을 줘야 되잖아요. 또 어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목소리가 또 좋아야 되고. 그래서 목소리가 참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운돼서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또 노트북을 교체했는데 이 노트북 교체하고 이게 노트북이 윈도우 11이 딸려서 왔더라고요.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그런데 이 녹음을 몇번 해봤어요. 그때도 어떤 영상을 만들려고. 그런데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도 사실 제가 굉장히 저렴한 이 USB 마이크를 쓰는데 그래도 기존에는 나름대로 소리가 잘 났는데 윈도우 11에서 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 쓰다가 세달 썼나요? 세달 정도 쓰다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연휴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윈도우 10으로 다시 다 포맷하고 다시 깔았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괜찮네요. 아직 윈도우 11에서 좀 최적화 돼야 될게좀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 2023년 들어오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생각해 보고 있었는데요.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PPT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현재는 RPA에 좀 많이 꽂혀 있는 상태입니다. 23년에 저도 이제 23년이 되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무엇을 할까?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IT의 역할, 저는 이제 기업 전산실에 있기 때문에 전산실에서 IT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나는 어떤 걸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 올 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서 특히 저는 이제 기업 전산실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SI라든지 이런 개발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해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결국 기업 전산실 또 IT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IT가 하는 역할은 저는 회사 현업의 서포트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속 관계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IT라는 게 현업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SI 개발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업무 효율화 때문입니다. 리소스 절감, 시스템화를 해서 업무 효율화를 해보자. 이게 가장 회사에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더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만드는 거에 가장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IT는. 그래서 오프라인 업무들을 최대한 자동화해보자. 이런 쪽에 IT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시스템 개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23년 들어오면서 제가 많이, 지금 꽂혀있는 거, RPA입니다. 왜 RPA에 꽂혀있냐면, 밑에 이제 그림도 보면, 이거 많은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림들이에요. 뭐, 말하기 좋고 소위 이렇게 뭐라 하죠? 영업하기 좋은 그런 자료죠. AI 뭐 요즘 아주 핫하잖아요. 근데 AI라는 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손에 잡히지가 않죠. 또 머신러닝, 딥러닝, 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근데 이게 손에 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에 그나마 제가 손에 잡히는 게 RPA더라고요.
그리고 RP를 하게 된 이유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있는 회사는 RPA를 통해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특정 그 업체에 맡겨서 했던 거예요. 저는 개발, 운영 이쪽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아, 이 부분을 내가 좀 습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제가 좀 IT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IT 하는 분들은 내가 내 손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남의 손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RP에 대해서 많이 한두달 정도 지금 공부를 해보고 있고요. 책도 사보고 또 유튜브의 영상 이런 걸 보고 있는데 나름 RPA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RPA의 한계도 있겠지만 RPA의 확장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IT 시스템 개발 운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자바 개발로 많이 하니까 또 오라클 데이터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 자동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 자동화라는 목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 효율화에 있거든요. 업무 효율화, 리소스 절감. 회사는 여기에 굉장히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IT를. 그런데 RPA도 여기에 많은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스템, 그러니까 IT 시스템 개발로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반복 업무죠. 이런 거죠. 뭐 엑셀 100개를 열어가지고 엑셀에 있는 자료를 뭐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그럼 엑셀 100개를 열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IT로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파이썬을 공부해서 만들면 되겠다 하겠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RPA 툴이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RPA 툴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까지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RPA 툴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RPA 영상을 소개하는 영상 그리고 가볍게 만들어가는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제 목적이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IT를 생각하는 건 이제 회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회사에 제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근데 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나는 개발자였죠. 시니어, 주니어 개발자. 그래서 개발만 잘하면 됐어요. 고참들이 이뻐해 주고 또 저는 이제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 기관기 시스템 또 ERP를 만들고 있고 열심히 개발만 잘해도 자기 개발이 되더라고요. 뭐 HTML,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뭐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보안 이런 부분들 나만 열심히 하면 되던 시절이었죠. 근데 현재는 그렇진 않아요.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하지만 전사 시스템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윗분들이 이제 회사의 임원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거겠죠. 어떤 걸 해서 네가 개발 잘하고 이런 거는 관심 많이 없고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건데 네 역량으로 회사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건데 회사에 어떤 업무 효율화를 시켜줄 건데 이런 걸 이제 저한테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제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죠. 나는 개발자인가? 아니면 관리자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제가 개발의 끈을 이어가야겠다. 이러다가 내가 개발의 끈을 놓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불안감이죠. 아, 개발의 끈을 놓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동기부여 때문입니다. 그냥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잘안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 제 공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아주는 하나에도 제가 정말 큰 힘을 얻어서 또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위해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찾아야 되거든요. 동기부여 찾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근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아내고 동기부여를 해야지 제 스스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분들의 영상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RPA라는 걸 통해서 동기부여를 좀더 얻고 있고 또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도 찾고 또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미래는 좀 아직은 멀습니다. 제가 회사를 멀리 있진 않아요, 사실. 그렇게 멀리 있진 않네요. 은퇴, 뭐 퇴직, 퇴사. 그렇죠. 뭐 은퇴는 조금은 남아 있네요. 근데 퇴사라든지 퇴직은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가 고민하는 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또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개발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개발자는 개발자인데 기획하는 업무 쪽, 회사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시스템을 전체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기획하는 업무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현재 필요한 거는 제 스스로의 개발 역량인 것 같아요. 역량이죠. 개발 역량이라기보다도 역량. 인프라를 바라보는 것. 또 요즘 클라우드를 많이 하잖아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회사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는 거. 또 하드웨어 관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개발에도 계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개발자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전히 소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소스를 이제 수정하거나 그럴 위치는 좀 아니에요. 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회사가. 하지만 여전히 소스를 보고 있고, 무엇인가 누군가 만들고 또 외주에서 만들어 오면 소스 분석도 해보고 스스로 이렇게 나름 살아남으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 공향이라 해야 될까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게 됐네요. 연휴입니다. 연휴인데 모두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에도 RPA 공부를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RPA 어떤 툴을 공부하냐, 이렇게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분이 있어서 저 UiPath로 현재 RPA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RPA에 대해서 가이드 영상 이런 부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